다음번 주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GCP라고 등기라는데 이 주제는 우리가 이전에 텐스플로우 유닛3에서 다 다뤘던 이론 수업에 기초해서 실습적인 측면을 주로 다룹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개 과목 중에서 세 번째 과목이 텐스플로우였죠. 이 텐스플로우에서 이론 수업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고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로보카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지금 로보카가 있고 비전 API를 통해서 얘가 촬영한 사진을 그죠? 지금 먹음직스러운 초밥이죠. 초밥을 보고 이것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넣어 보내서 여기서 해석을 해서 얘한테 다시 알려주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이게 이제 비전 API였고 그리고 스피치 API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Can you dance?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지금 뭔 소리냐 싶어서 클라우드 플랫폼에 스피치 API에 음성 파일을 전달하고 거기서 해석을 해서 와서 얘가 뭐라고 응답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그런 API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 텐스플로우 유닛3에서 다 다루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로보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약 100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로보카의 제어 센터를 설치하는 과정, 컨피규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유틸라이제이션, 모니터링 그리고 셧다운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이클. 이것을 실제 이제 로보카를 예를 들어서 한 단계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물론 우리 여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은 유닛3인 텐스플로우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클라우드 비즈 API, 스피즈 API, 잡스 API, 트랜슬레이션 API 다양한 API들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머신러닝 엔진도 있잖아요. 그리고 텐스플로우, 그죠? 이 텐스플로우와 머신러닝 엔진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로봇카가 로봇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방향과 속도와 경로를 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도출해내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죠. 자, 이게 클라우드 플랫폼이고 또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